피켓을 촌피켓을 오후에 띄웠더니 네. 이제 명분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국방위원장, 한교위원장은 이제는 명분이 사라졌으니 개회를 해야 된다 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를 설득을 시켰어요. 네. 참가해라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네. 성일종 간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국방위원장 말을. 그랬더니 국방위원장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SOS를 치더라고요. 아. 이것은 지금 오후에 개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네. 여당 간사인 성일종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원내 지도부에서 설득을 해달라 대표가.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전화를 했었는데 네. 원내대표 말도 안 듣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원내대표도 손팻말을 띄웠으니 네. 국정감사는 해야 된다. 더 이상 해선 그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적 여론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네. 입장을 원내대표도 가졌었는데 네. 성일종 대표 간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 일치가 못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한테도 그 한기호 위원장이 SOS를 쳤어요. 예.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도록 위원장이 잘 유도하라 하고 발뺌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국정감사가 국민의힘에서 민생 국정감사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네.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그때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그와 네. 또 비슷하잖아요. 네. 네.